안녕하세요, 동재입니다. 오늘은 동재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고래 배웠었나요?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고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테이루 왕건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몽골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몽골이 엄청나게 세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넘봤어요. 이게 고려라고 치면은 넘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은 밀려나고 우리나라랑 몽골이랑 국경선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왕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뭡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왕씨 알죠? 아 최씨! 최씨 정권이 여기 고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최씨 정권은 그거 원나 그거 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몽골이 조금 아주 조금 핍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화도 여겼어요. 왜냐면은 몽골군은 여기 땅에만 구애해가지고 바다를 몰려야 돼. 그래가지고 서민 강화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백성 어떻게 할까요? 버렸어요. 배신자 죽었어요. 곧 나중에 죽게 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폐지되겠지만. 자, 있으면 여기에는 선량의 시민만 남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은 화가 났겠죠. 안 그래도 보고 되게 있는데 자기들도 살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쯤에 그니까 몽골은 계속 침략해가지고 반을 빼앗았어요.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누구지? 무슨 스님이었지? 무슨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궁에서 그거 한 완전 시민이거든요. 어떤 대야성인가? 아닌가 그거 모르는가? 어쨌거나 어떤 성에서 어쩌고저쩌고 성에서 아주 그냥 흙토지에서 아주 그냥 활을 이렇게 빡 쐈는데 아지 말도 죽었어요.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푹 날아가는데 헤드샷 죽였어요. 무하게 그래가지고 몽골가 아 무서워 하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쯤에 원나라 국호를 원나라로 바꿨거든요. 원으로. 그 다음에 계속 친일이 계속됐는데 그 강화도에 그때 있는 광화도에 최씨는 무왕자고 하면서 파티 즐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계속 3대째 이렇게 최씨 정권을 이어가다가 고려해서 결국 말해요! 배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최씨 정권은 몰락하고 그래도 우리가 유럽도 못 이긴 몽골의 침입에서 끝까지 이겨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졌는데 지금까지 고려 동제 역사 시간으로 가보자였습니다.